오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바로 원숭이 득창 확산세와 그리고 자동차 쾌속 질출하는 수출액의 최고치,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네올 매매를 통해서 안전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죠. 밤에 자다가 호공에다가 발차기도 하고, 네. 하, 소주 한잔 마시면서 내가 왜이 주식을 알게 되어서 정말 속도 상해 보고 때로는 그 올라가는 종목은 작고 빠지는 종목은 많고 속상해서 아, 정말 후회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배웠던 것이 바로 그럴 때 바로 터득한 것이 내올 매매.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예상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내울매매 여러분들 반드시 다 배우실 수 있습니다 하니까 학습방으로 오셔서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자 보시면 필살기가 있죠 내울매매는 필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살기가 10개가 필요한가요? 5개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는 뭐예요 딱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도 분명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가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대인, 대인 관계를 하실 때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아, 나는 어떠한 필살기, 미소, 아니면 유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주식 매매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저기 가셔가지고 이 매매법, 이 매매법, 이 매매법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올 매매 한 가지면 평생 써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오늘 원숭이 두창 관련주 랩지노믹스와 미코바이오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관심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입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보셨던 분들 지금 아마 눈에 막 불이 켜져 있으실 거예요. 그죠? 자, 타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핫점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나온 종목들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는 종목들 모두에 내울매매 기법은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자, 지노미스입니다 랩지노미스인데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뭘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추세입니다. 추세를 보셔야 되는데 우상향 추세에서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는 선을 그어보세요. 이러한 선이 적용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추세 아래에서는 주가가 추세 아래에 있을 때는 매매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하면 됩니다. 안 사면 본전이잖아요. 맞죠? 괜히 사놓고 밤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안 사면 그만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본다고요? 그렇죠. 변곡점이 발생된 자리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 우하향하던 추세를 우상향으로 틀어주는 추세가 나왔고 자, 저점을 지켜주는 우상향의 변곡점이 발생한 자리를 보시게 되면 자, 이제 따라하셔야죠. 자, 뭐예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차쓸때 매수. 이제 따라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가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을 수익 잠깐 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쵸.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심리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심리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심리선. 얼마 어, 어느 기간 동안의 심리선이에요? 1년이죠. 1년. 240일 이평선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공짜예요 공짜. 맞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예상 체결가를 확인을 해봤었는데 오전에 예상 체결가 상한가에 진입해 놨다가 빠트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상한 흐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학습방에 오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관심 종목들 매수 타이밍, 그리고 대응 전략, 네올 매매 기법으로 다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살펴볼게요. 미코 바이오 매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차트를 보셨을 때 수상한 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세력의 흔적입니다. 무엇일까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비슷한 차트의 흐름들을 만들어가는 종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종목명은 다른데 흘러가는 게다 똑같아요. 그런 경우 많으시죠? 맞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미코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점과 고점들을 이어주시면 같은 라인의 추세가 그어지실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하셨겠어요. 여기 들어가신 분들. 여기에 들어가 있던 옛날 김씨 아저씨. 여기 들어가 있던 박씨 아저씨. 여기가 있던 옆집 삼촌. 여기 들어가 있는 옛날 여자친구. 여기 들어가 있는 옛날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어, 이거 뭐 나쁜 친구이네요. 그죠? 음. <laughs> 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들어간다고요? 어디에서? 병곡점에서 들어가겠다. 내올 매매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 맞죠? 자 그러면 매수 딱한 거예요. 여기에서 매수 하시던 이 자리에서 매수 하시던 매수를 하셨어요. 자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뭐라고요? 홀딩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5% 7%, 10%의 자동 매도. 다음 주나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계시는 스탑로스 기능에 대해서도 원포인트 강의로 진행을 해 드릴 텐데요. 자, 스탑로스 기능으로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사셨어요. 자, 절반, 50만 원 매도합니다. 수익금 생겼죠 잘 들으세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가지고 온 종목과 대응 전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수익금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10만원의 수익금이 생겼다 자 50만원 남아있죠 마음 편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마음 편하게 끌고 가시고요 20만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투자를 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저와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빼시라 그래요 인출하시라 그요 나만의 atm기 회사 앞에 있는 ATM기 가갔고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어 안녕. 어, 나 오래간만이야. 나 이제 자주 나한테 올게. 나한테 돈좀 많이 좀 빼줘. 인사 나누세요. 왜 자주 가게 되실 겁니다. 뽑아가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랑한 와이프한테 백도 하나 사주고 남자친구한테 멋있는 시계도 하나 사주고. 그죠? 아끼는 자동차에다가 고급류도 좀 넣어주고. 우리 그럴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일억 청금이요. 1 0 0만원 가지고 벤츠 살려고 하신다고요? 욕심 버리세요. 그렇게 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안 된다는 라 얘기가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경험을 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계좌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법은 뭐라고요? 네올 매매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자, 우리 학습방, 그러면 도대체 그 놈의 학습방은 뭐야? 저 빠박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텐데, 학습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아름다운 아나운서 분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학습방에 대해서 입장하는 방법 또 아름답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노란색, 어,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는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어요. 네모나게 지금 나가고 있죠. 비밀번호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이용할 수 있는 100% 무료 단톡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질문을 해 보시고요. 오늘 드리고 있는 이 내울매매 관련해서 무료 학습 방법이나 강의 관련한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다면 또는 시청 소감 있다면 역시 남겨주세요. 제가 또 틈틈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 방법, 내율 매매에 대해서 오늘 또이 시간 3회차로 강의를 배우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종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안 그래도 리오프닝 관련주 최근에 중국에, 중국에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서도 전문가님 관심 종목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오늘 오전에 이슈가 되는 키워드로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화장품입니다 자 여러분 노 마스크가 되었죠 노 마스크가 되었는데 시기는 언제가 됐나요 요즘에는 사실 이 봄과 가을이 굉장히 많이 좀 짧아지긴 했는데 봄이 다가왔죠.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남성과 여성분들 어쩔 수 없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MG 세대들 정말 이쁘게 저도 한번 그렇게 꾸며보고 싶은데 네, 머리가 이렇다 보니까 좀안 어울리는 것같긴 하더라고요. 자, 해서 여러분들 화장품 섹터를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화장품들 업계가요 무려 매출이 10% 이상씩이 다 늘어났고요. 곧 5월 가정의 달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각 백화점에서는 분명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고, 색조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라는 포인트에서 아모레퍼스픽과 한국화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네올매매기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보시더라도, 야, 역시 어, 빛나리 이정혁 어, 머리만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그냥 종목들도 아주 그냥... 응? 요, 요쯤 되면 은 여러분들 조금 반성을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매하셨던 것들은 보시면 어떤 스타일의 매매를 많이 하셨어요. 요런 자리만 맨날 들어가셨잖아요. 요런 자리, 요런 자리, 그죠? 요런 자리. 이런 자리만 계속 들어가셨을 겁니다. 맞죠? 자, 밤마다, 새벽마다, 앞집 사람이 아침마다 등산을 가잖아요. 아침, 새벽 일찍마다. 그럼 의심해봐야 돼요. 왜 의심을 해봐야 되냐? 가서 기도하는 본점만 되게 해주세요. 본점만 되게 해주세요. 제발 본점만 오게 해주세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돌파 매매만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마만큼 어려움 순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보다 적은 단가에서, 주가에서 매매를 진행을 하자라고 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차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 중요하다라고 어제 원포인트 강의에서 분명히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세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에서 왜, 왜, 왜 거래가 자꾸 들어오고 있을까요? 과연 누구 계좌에 들어가 있을까요? 박씨 아저씨? 최씨 아저씨? 지금 다 죄다 그뭐 리튬 관련주 그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다 물려 있으실 텐데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수상한 거래량은 누군가의 계좌에서 분명히 잠을 자고 있을 것이고 겨울잠에서 깨어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추세상으로 그어보신다라고 하시게 되면 우하향 추세를, 추세라인을 따라서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병곡점 발생이 되었죠? 변곡점에서는 누가 나타난다고요? 슈퍼맨. 슈퍼맨이 두 손으로 앞구비 딱 해서, 야, 더 이상, 어, 더 이상 주가야 내려오면 안 돼. 올려주는 거예요. 올려주는 겁니다. 그게 변곡점이에요이변곡점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네올매매 타이밍이 나오겠죠. 아, 나그 빠박이 그 이정혁이한테 네올매매 배웠는데 한번 봐야 되겠어. 싹 보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한번 지워놓고 깨끗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하락하고 있던 추세에서는 물차 써도 매수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어 아유, 내가 말이야 나는 저기 뭐야 아난말안 들어 내가 있잖아 야야 빠바가 내가 네말 들으라고 나안 들을 거야. 어 그런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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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그 빠바기 차트 매니저가 얘기한 추세가 변화가 됐고. 두 군데 동시에 물이 차는 위치가 생겼네? 어, 이 자리 뭐지? 매수 한번 해볼까? 매수 하시는 거예요. 매수 후에 뭐라고요? 5%, 7%, 10%. 반드시 매도 하시고, 반드시 매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홀딩. 뭐라고요? 홀딩. 따라 하신 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다시 한 번. 화살표가 보이면 뭐라고요? 홀딩. 자, 홀딩 하시는 거예요. 남은 물량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자꾸 왜 쟤는 심리, 심리 얘기를 해?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와 있나요? 네올 매매 타이밍 왔지요,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1년에, 1년에 1년 동안에 사고판 사람들의 평균 이동 평균선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공짜죠. 공짜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우위에서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아모레 퍼시픽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자, 한국 화장품입니다. 자기야, 어? 자기야. 어? 어 우리 이쁜 자기. 어? 아너 말고 우리 한국 도자기처럼 화장품, 한국 화장품입니다. 요쯤 되면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제발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요런 자리입니다. 요런 자리. 정말 이런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시금을 전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더 같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더 같다라고 할게요. 따라 들어가서 몇 프로 수익 내시려고 여기 따라 들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 몇 프로, 여기에 이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 몇 프로의 수익을 내겠다라고 여기 따라, 따라 들어가세요. 그 따라 들어가시는 그 전문가, 따라 들어가시는 전문가가 한분 있어요. 어, 그 어떤 분이시냐면 도울 선생님 아시죠? 도울 선생님. 자, 오늘 초대 손님으로 우리 도울 선생님 잠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 주가가 올라갈 때막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있대. 누가 따라 들어갔느냐? 나다 이거야, 나다 이거야. 예. 자, 여러분들 재미있으시죠? 제가 왜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냐면 주식이요, 여러분. 재미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시면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 아마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화 장품 한번 우리 포인트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하라. 우하향을 하던 추세가 그려지죠. 물론 요 자리에서도 네올 매매 자리는 나오죠. 왜? 여기가 변곡점이잖아요. 맞죠? 여기 변곡점이잖아요. 우상향으로 단기 추세가 그어졌죠 들어갈 타이밍 정확하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차트를 이제 봤어요. 그죠? 지금 봤어요. 지금 보셨다라고 하시면 우하향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도 그어질 것이고, 맞죠? 이렇게도 그어질 거예요.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니까. 그게 추세죠, 여러분. 어, 저 추세 어떻게 긋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매매 중단하시고요. 학습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세도 이해를 못 하시면서 주식 매매를 한다? 안 돼요. 아시겠죠? 자, 추세가. 변곡점이 생긴 라인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에서 원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쯤이면요, 모든 종목에는 누가 있다고요? 핸들링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는요, 종목들을 관리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주체가 이제 안 거예요. 어. 하, 알아버렸어. 야, 그 차트 매니저라고 하는 그 뭐, 이정혁이라고 있잖아. 네네네. 어. 걔가 그렇게 이렇게 잘 가르쳐 주던데 있잖아 야 그러면은 이정혁이 걔하고 같이 공부한 애들은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서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고서 대응을 하고 있겠네 야 걔가 얘기하는 거 보니까 1년 동안의 심리선이라고 해서 요 자리를 하는 거 보니까 개인들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겠네 누른다니까요 여러분 눌러버립니다 왜야 니네 물량 내놔 내놔 어, 어, 주세요, 주세요. 내놔, 내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 나왔다, 나왔다, 내올매매 나왔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 진입해 보는 겁니다. 왜? 정확한 손절라인이 잡히고,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됐고, 화장품 관련주에 대한 이슈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자, 해서 관심 종목으로 한국 화장품도 가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창에다 넣어 놓으시고, 흐름들 계속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